지금 올리면 올리면 지금 돼.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올릴 때 그냥 올리면 돼요. 뒤로 갈 필요 없어. 네, 앞에 있으면 돼요. 앞에 나무 뒤로 갈 필요 없어. 그래,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앞에 나 뒤로 갈 필요 없어. 앞에 계속 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막 올렸을 때 어떻게 해? 끝에만 뒤로 가야 돼. 끝에만 뒤로 가야 돼. 뒤로 갈 필요 없어.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앞에 있을 때. 네, 앞에 나가면 잘 안 되는 거야. 서비스 잘 좀 넣었을 때만 서비스 이렇게 딱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하세요. 서비스 넣었다. 맞다, 그렇지. 딱 다시 줘. 나 공원 한 이쪽 나와. 이쪽 30 이렇게 잡고 나도 잡아. 그렇지. 여기 딱 달아줘. 그렇죠. 여기 잡아줘. 이게 뭐 노래 가는 게 아니라 크로스 틀고 이런 거는 그냥 점수 줘버리세요. 그냥 여기 그냥 틀어주면 점수 줘버려. 여기 있는 거 확실히만 잡아봐. 뒤에 틀어놓은 거 싹 놔버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버려. 매일 이렇게 틀면 어떡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는 거야. 여기 넣고 거 확실히 잡아. 자, 요걸 확실히 잡게 되면, 요건 바닥, 그냥 그, 그려, 그렇게 돼서 하죠. 준비. 준비. 요렇게 해요, 그렇다면. 그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고. 아이씨. 우리 앞에는 잘 하시고. 하면, 그렇지. 그렇지, 딱 그렇게 되면 세 개가 안 되는데. 툭, 눌러주시면 돼. 눌러주시면 돼. 툭, 툭, 눌러. 그렇지. 같이. 툭.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딱 하고 봐요. 서비스를 넣고 공을 이렇게 받아. 그렇지. 이렇게 딱 받아라 이렇게. 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바로 딱 잡으면 돼. 잡아서 그렇지. 그럼 좀 잡으면 돼. 네 개를 칠 필요 없어. 네 개로. 그래 띄우면 그냥 그 정도는 뭐 해야 돼. 우리 한번 잡아자. 앞에. 아, 그렇지. 띄우면 왔어. 그렇지. 서비스 이때 이렇게 띄우면 돼. 이렇게 좀 띄워 가까이 있다. 그렇지. 그럼 잡으면 돼.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올려줬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치다가 이렇게 복수 이상이 돼서 한대 팍 올리면 되게 눈 빠지시. 내가 올리놓고는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 힘들게 올라가시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걸 올리고서 이렇게 해서 기본이 이렇게 하시네. 그럼 내가 가면 이쪽으로 빠지시네. 그렇죠. 올린 쪽으로 빠지시네. 올린 쪽으로 빠질까? 올린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쫙 올렸으면 이렇게 빠져요. 예술. 이쪽으로 이렇게 쫙 빠졌으면 이쪽으로 빠져요. 제일 가까운 쪽으로 빠져요. 서비스는 일반 쪽으로 빠져요. 다 가까운 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그냥 다 그거 불이 끝나고 이렇게 오면 다 나오고 많이 들어간다.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요.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잡고 붙잡고 공이 이쪽 떨어지면 이쪽으로 붙잡고 아까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서비스 넣고 또 나한테 들어간다. 그럼 딱 돼요. 그렇지 않고 딱 돌고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되었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밀렸다. 풀렸었다. 그럼 어떻게 딱 그걸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쓰레기 되었다. 나도 빨리 보자. 그렇지. 그렇죠. 그게 빨리 그래. 여기서 뛰는 로사를 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게임에서 실력이에요. 실력. 쓰레기 될 때 딱 그걸 어떻게 공격으로 빨리 만드냐가 게임 얼마큼 잘하냐. 아, 내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렇죠. 본인의 제일 먼저 액션을 채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먼저. 먼저 앞에 가 있어요. 그렇지. 뒤에 받으면 나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 뒤로 와요. 그럼 앞으로 가. 그냥 내 판사에 와서 들어가면 옆으로 빠지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꼭 그냥 치고 들어가면 그냥 제일 좋은 건데 치고 풍량이 가 있으면 또 수이다. 공격인데 치고 나서 앞으로 들어오면 이제 공격이 되어버리는데 치고 가만히 있으면 내 파트너가 움직일 데가 없어서 똑같이 옆에서 가니까 여기 앞뒤로 이렇게 딱 상대방이 나와버리니까 꼭 수비가 돼. 그렇죠. 더 멀리야 돼.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상대방이 걸리면 어떻게 상대방이 때려주 공격이 돼. 그게 이걸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크게 써 버리면 계속 수비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그럼 상대방은 어디로 가면서? 요쪽에는 앞에 들어오고 어디로 가면서? 여기하고 이거 앞에로 가. 포지션이 어떻게? 공격을 해서. 여기로 가서 여기 앞에 이기나. 아, 여기 일단 잡으시고 이쪽 하는 걸 생각하고 받아 준비하고. 그렇죠. 앞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사람들하고 이해를 많이.